네, 오늘 말씀 민수기 1장 48절에서부터 53절까지 말씀. 민수기 1장 48절에서부터 53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을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 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을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질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53절에 있는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질지니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역할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레위인들에게 직임을 줬어요. 책임을 줬어요. 무슨 책임을 줬냐?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질지니라 했는데 중요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53절의 말씀인데 레위인은 성막의 주위에 진을 쳐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과 성막 사이에 진을 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해라.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영적 예배에 대한 말씀과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과 로마서 12장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회개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그 말씀을 오늘 주님이 이 민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가십니다. 민수기가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냐면 각 지파들을 계수를 하고 성막을 중심에다 두고 그들이 어디에다 진을 쳐야 될지를 말해주십니다. 진을 치는 걸 내 마음대로 내가 여기다 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진을 치는 장소까지 하나님이 정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하고 연결이 돼요?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풀어볼 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신약의 말씀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서 구약에 제시된 레위인의 역할이 레위기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분량이 있다라는 걸 말하죠.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분량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로부터 뭘 말해요? 한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몸에 각 지체가 있는데 이 몸의 각 지체는 각 지체의 역할이 각각 다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막 주위로 진을 치는 레위 지파 외에 모든 지파들도 각각의 자기 자리가 있고 거기에 진을 쳐야 되고 행진을 할 때도 누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뒤를 따라서 누가 나가고 이것까지 다 하나님이 지시를 하셔서 그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고 그 지체마다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인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하는 부분이 있고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서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많은 성경에 관한 지식과 말씀들이 퍼즐처럼 여러분이 막 있었던 것이 정리가 돼서 하나로 잘 정립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진영을 볼 때 그리스도의 한 몸을 말하고 있구나. 그림을 우리가 크게 그릴 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온 우주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곳곳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또 믿지 않냐는 많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온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교회구나. 근데 그것이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이 한 덩어리에 하나님이 모든 지파들의 그 정해주시는데 그 가운데 성막이 있었더라.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영적 예배를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드릴 때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어야만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걸 말씀하잖아요. 각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가 되어질도록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생명을 가진 제물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지정한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예배 중심의 삶이라면 우리의 삶도 예배 중심의 삶이어야 돼요. 예배 중심의 삶이 하나님이 지정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 그 지정한 예배를 어떻게 누구의 몫이 되어지는 것을 구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정한 예물들은 다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그 지정한 예물들이 흘린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다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계수에 들어가지를 않느냐? 열두 지파인데 열두 지파 중에서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을 한 지파씩으로 나누고 레위 지파는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하면서 계수가 되어진 것을 볼 때 레위 지파는 무엇에 해당이 되느냐? 그러면서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주는데 레위 지파에게 아무것도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10장 9절에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9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는데 그 대신에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라 라고 말했어요. 레위 지파가 여호와의 기업이 되어졌다 하는 얘기는 여호와의 땅에 소속되어져 버렸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좀 더 자세하게 민수기 1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민수기 18장의 20절을 보시겠어요.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도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없다. 아론이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아론 역시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 분깃이 없으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분깃이 되어지고 내 기업이 되어진다고 하시면서 그에게 어떤 걸 주냐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10의 1을 레위에게 주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기업이 되어진다는 이 말씀이 곧 이스라엘 모든 다른 지파들이 여호와께 10의 1을 드립니다. 10의 1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10의 1을 드리는 것이 나머지 10의 9이 보존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0의 1을 드리는 이 행위는 곧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요, 나의 머리시요, 나의 통치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10의 1을 여호와께 드릴 때 거제로 10의 1을 드리는데 레위 지파들에게 이 10의 1을 주어서 먹게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 준 그 10의 1 중에서 또 10의 1을 드리게 합니다. 10의 1을 너희가 받았지만 그 10의 1 중에서 또 10의 1을 드리라고 말해요. 26절에 말합니다. 너는 레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레인들도 10의 1을 받았지만 그것의 10의 1을 또 드려야 돼요. 그것을 또 드린 건 똑같은 거예요. 다른 지파들이나 10의 1을 여호와께 드린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 10의 1은 누가 가냐면 아론이 가져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역할은 대제사장의 일을 하는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지명한 대제사장은 아론뿐입니다. 그 아론의 자손들만이 그 대제사장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지 레위 지파라도 다른 지파들은 절대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막을 다시 세울 때나 성막을 또 거둘 때나 성막의 모든 일을 레위 지파들이 다 맡아서 하지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가요. 바깥에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이 10의 1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받은 것을 가지고 또 10의 1을 드린 것은 아론이 받아서 갖게 되어지는데 모든 것을 거제로 드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은 히브리서 10장 5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지명해서 한 사람을 지명했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론 한 사람을 지명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지명했다는 걸 알 때 아론은 죽었고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 역할을 했지만 그것은 완전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그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드려지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졌다고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다 라는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과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졌을 때 제사장이 되어져서 성막에서 일하는 자가 되어져 그러면 레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레위인은 세상 땅이 기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레위인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예배처소 하나님의 장막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부름을 받은 자인 거 맞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레위인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기업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열심으로 뭔가를 하면서 땅을 기업으로 얻으려고 하면 레위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에 그럼 일하지 말라라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의미가 오늘 53절에 말씀한 거예요. 성막과 땅에 있는 회중 사이에 레위인은 장막을 쳐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에는 중간자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보자의 역할. 하나님의 기업은 온 땅이라 그랬죠.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기업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중인 거예요. 이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도록 레위 지파들이 성막을 둘러싸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 땅에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잖아요. 왜 임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이름을 대적했기 때문에 우리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지존자의 말씀을 멸시하고 거역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거, 거룩함을 더럽힌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레위인입니다. 제사장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거룩해야 돼요.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을 또 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성막이 있고 레위 지파가 있고 이스라엘 회중이 있는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로 보고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런 뭐가 있다는 얘기가 되어져요. 성막이 있다는 얘기가 되어지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한 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서 많은 지체가 그의 몸이 되어졌고 그 안에 성막이 있고 예배 처소가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온 세계 천지 가운데 예배 처소가 있다 이 말이 되어지죠. 근데 이거를 함축을 시키면 바로 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배 처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예배처소가 있다면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거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럼 레위인은 뭐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막과 회중 사이에 중간에 막을 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회중에게 임하게 하지 말란 말을 함축시켜서 나라는 존재로 딱 들어가면 어디가 레위인이 장막이 되어지냐면 우리의 혼이 레위인의 장막이 되어져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예배 처소가 되는 지성소고 혼은 레위지파가 진을 친 곳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회중은 바로 우리의 육체의 몸이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의 몸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혼적인 부분이 온전한 그 일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세워지면 나의 혼적인 부분, 나의 생각과 나의 인격적인 모든 것들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전부 뭘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인 거예요. 그리고 육체가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돼요. 이 혼은 누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이 혼이 몸을 지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돌아볼 때 이렇게 방향이 되어져 있나요? 아니면 거꾸로 되어져 있나요?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혼이 지배를 받아가지고 항상 육체 원하는 정욕을 따라서 육체의 마음을 따라서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이 혼이 지배를 받으니까 레위인이 레위인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됐을 때 레위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10의 일을 드리지 않으니까 그들이 결국은 레위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자기네들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아무 지파 사람이나 제사장 역할을 하게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게서부터 나타나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내 혼을 사로잡고 내 육체도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전체적인 개념에서 봐야 되는구나. 나 한 사람 개인으로 보면 안 되는구나. 어떤 부분에서는 나 하나 개인으로 나를 볼 때 굉장히 내가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만 나 혼자만을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상이기 때문에 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한 나의 삶이 전체가 이루어지기 위한 삶이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령의 도심이 있어야지만 이게 깨달아져요. 나 하나를 볼 때 레위인이 성막에 주위를 둘러서 진친 것처럼 나의 혼은 항상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고 그 영이 인도하는 대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인격이 다 나의 뜻이 거기에 지배를 받아야만 내 몸이 저주를 안 받는 거예요.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만약에 혼이 움직이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왜? 내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더럽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는 이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 아셔야 합니다. 우리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했어요.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니까 성막이 온전히 내 심령 안에 세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니까 레위인들이 둘러서 진을 치고 하나님을 따라 그가 주신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새 사람을 입는 옷을 입는 것. 육이 온전한 하나님의 몸으로 입는 거죠. 교회 개념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몸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는 이야기는 레위는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인 거예요.
육이 없는 거예요. 육은 땅이 있는 동안에만 소요되어지는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 땅에 속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혼이 해야 할 일은 절대로 육이 저주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이 육에 임하지 아니하도록 영적으로 항상 보호막이 되어져야 돼요. 혼적인 부분은 항상 하나님의 영이 이끌림을 받는 보호막이 되어져서 내 지폐들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온전히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예배 처소에서 섬김을 잘할 때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이루어요. 복을 받아요. 우리 육체가 잘 되려면 우리 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레위인들은 교회 목회자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지만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얘기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육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교회 지체라면 각자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고 모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할 때 이 모든 직분이 에베소서 4장 12절에 준 것처럼 성도를 온전케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직분으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협력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내 관점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보는 시각, 내가 판단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일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해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내 모든 말, 내 모든 행동, 내 모든 눈빛, 모든 움직임까지 다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명으로 주님의 일을 잘할 때에 몸이 저주를 안 받는 거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 성도들이 저주를 안 받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이 저주를 안 받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나라를 살리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라가 살아요. 그걸 좁혀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나 하나가 잘못되어지면 그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해요? 내 자식들에게 임하고 내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이 레인의 역할을 하나님의 기업이 그들의 것이 되어지고 땅을 소유로 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0의 1만 받아먹게 했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레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예배 처소가 되어지고 세상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해서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무엇을 하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것을 내게 줄까요 안 줄까요? 주어요. 주게 하세요. 그들의 것을 나에게 다 주게 하셔서 그것을 누리게 해줘요. 하지만 우리 자신도 그 10의 1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10의 1을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고 그리고 온 세상이 교회고 이런 물질관도 정확하게 세워져야 되고요.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때 그들이 자기 것들을 막 가져왔죠. 갖고 와서 함께 그것을 나누어 먹었어요. 그래서 부족한 자가 없게끔 다 나눠 먹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부유해지면 그 다음에 육적인 것들을 또한 주님 앞에 갖고 와서 함께 나누어 먹을 때 함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처럼 첫째로 내가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안에서 예배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해요. 매 분처마다 예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배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늘 드려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항상 누가 나타나는고 누가 찬송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게 예배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지지 말라는 2절의 말씀. 세상에서 분리가 되어져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생각이 날마다 변화되어야 돼요. 혼이 날마다 새롭게 함을 받아야 돼요. 내가 날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생각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무엇을 나에게 원하고 내게 지시하는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바로 이게 되어질 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각 사람에게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충성을 다할 때에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문제가 없죠. 근데 여기서 인간적인 게 올라오면 어떻게 되어져요?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러면 교회가 설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분명히 성막을 접을 때도 어느 자손이 무엇을 담당해야 될지를 아주 너무나 자세하게 다 말해주셨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에게 준 자리에서 그냥 자기 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에 각자 자기에게 준 그 분량 안에서 자기 것만 충성을 다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집을 짓는데 미쟁이는 미쟁이만 하면 되고 목수는 목수 일만 하면 되는 거고 각자 자기에게 맡긴 일만 하면 집은 잘 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절대 나는 나타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우리 혼이 레이지파인 거를 생각을 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한다면 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를 향해서 가게 돼 있죠. 한 뜻을 가지고 한 믿음으로 한 가지 일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절대 진노가 회중에게 임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진노가 한 사람이 잘못해도 전체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해요. 나 한 사람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우스 오브 지저스가 서느냐 안 서느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인 대한민국이 잘 서느냐 안 서느냐, 더 나아가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기업으로서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가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나의 역할이 중요하고 교회 역할이 중요하고 이 나라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있는가 하면 혼이 있게 하고 육이 있게 해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육이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그 안에 있는 혼이고 그 혼은 영이 없는 상태에서는 온전한 혼이 될 수 없어요. 영이 없는 혼만 있고 육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각혼이라 그래서 짐승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냥 멸망하는 짐승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레이인이 온전한 레이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레이인의 역할은 성전이 온전히 성전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하려면 바로 내 혼인, 내 생각, 내 마음과 내 어떤 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각이, 감정이, 뜻이 그걸 위해서 행한다면 몸은 자연히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혼이 하나님의 영내로 말씀을 듣고 육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쳐서 복종하면 복을 받아요. 근데 제사장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제사장이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제대로 회중에게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의 패망이 이르게 된 거잖아요. 교회가 그와 같이 우상이 세워지면 나라는 패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우상이 세워지면 여러분 몸은 패하게 되어져 있어요. 구원 못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쥐어쥐어 할지라도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이미 나눴던 말씀 나는 너를 모르노라. 아, 나 귀신 쫓았는데요. 아, 나 방언했는데 나 선지자 노릇했는데 나는 너를 모르노라.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한 이야기가 뭐예요? 그들이 외적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회칠한 무덤처럼 그 안에 썩은 자기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탐심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우상이 세워졌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인 거예요. 그들이 혼적으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탐심대로 그것을 가리고 평토장한 무덤처럼 그렇게 했을 뿐 그러나 그 속은 일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자리, 순서 이런 게 다 잘못된 거죠.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한다 그랬죠. 첫째는 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 걸 말하고 있고 둘째로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은 전 세계 하나님의 기업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항상 내 안에 10의 1로 들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해요. 내 육이 한 모든 것을 내 혼이 먹어요. 내 육이 노력한 것을 누가 누려요? 내 혼이 누려요. 내 혼은 레인이 10의 1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때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예요. 교회 속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이것이 되어져야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고 각 사람이 그런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고 여러분은 이렇게 잘 양육이 돼서 곳곳에서 교회로 세워지시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서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전체 개념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나의 삶이 나 하나의 삶이 아니라 전체 개념으로 내 가정을 살리는 개념으로 보셔야 하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세우는 개념으로 보셔야 하고 더 나아가서 열방을 살리는 개념에서 일하시고 행하셔야 한다. 나의 문제가 곧 누구의 문제예요? 내 가정의 문제예요. 또 내 가정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예요. 더 나아가서는 나라의 문제가 곧 내 문제예요. 내 가정의 문제고 열방의 문제가 곧 내 가정의 문제고 내 심령의 문제인 거예요. 다 연결된 거 아십니까? 절대로 레인 외에는 성전에 건드릴 수 없게끔 정하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육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은 육으로 바로 역사하지 않아요. 반드시 누굴 통해요? 레인을 통해요. 제사장을 통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어떤 예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받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이 없는 기도 받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예배여야 받으시는 것이고 헌물도 마찬가지예요. 육으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버는 걸 갖다 바쳐도 이 모든 것들이 이 육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 10의 1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10의 1이 중요하신 걸 아시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내 혼이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하나님의 땅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혼을 얼만큼 잘 세워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 기업이 되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아론도 그 레위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혼은 하나예요. 완전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영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이 육도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각각 모여질 때 큰 그림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선 나라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온 인류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인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나 한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한다고 이걸 뛰느라고 열심히인데 얘를 안 세우면 어떻게 돼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몸이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될 수가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서고 그리고 나는 이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일을 해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 내 가정도 세워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 교회를 세우는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 전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그래서 다 그런 데 쓰여져야 돼요.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초점이 맺혀져야 돼요? 전 세계를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거기에 내가 그 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민수기 1장 48절에서 레위인에 대해서만 말한 것 같지만 5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것이 전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계시는 것이고 전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해주는 것이고 온 열방의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다. 내가 온전히 구원을 받아야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 그래서 나한테 하나님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겠어요. 얼마나 내가 중요하겠어요. 내가 살고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다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이야.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되고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야 되고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나의 사는 삶의 모든 이유가 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레이인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잘 관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레이인에게 준 직책의 영적 의미를 분명히 아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해지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는 레이인의 역할, 그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어지고 예배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